임진왜란에서 사용된 조선의 무기.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소형, 대형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였다. 육전과 해전을 넘나들며 사용된 당시 무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형 화기는 크기에 따라 천지, 현황 순으로 이름 지어졌다. 천자통통. 임진왜란에 사용된 화기 중 가장 큰 화기로 조선 초 개발되어 거북선과 판옥선에 장착되었다고 알려졌다. 길이 130에서 200cm의 대형 화기로 심지를 꽂고 화약을 총통에 넣은 후 경목을 넣으면 경목이 폭발한 화약의 압력을 발사물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발사되었다. 천자 총통으로 쏘는 화살은 대장군전이다. 몸통은 나무로, 머리와 날개는 쇠로 만들었다. 이 대장군은 해전에서 나무로 된 선박뿐만 아니라 주변의 적군에게까지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임진왜란 중에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지자총통. 지자총통의 장군전은 천자총통의 대장군전보다 크기만 작을 뿐 모양은 같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군전은 대장군전보다 훨씬 멀리 날아갔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해전에서는 적선 파괴용으로 사용되었다. 행주대첩에서 사용한 지자총통은 장군전보다는 조란환을 사용했다. 요즘의 총알과 같은 것으로 새할 만한 크기라 하여 조란환이라 불렀다. 지자총통은 한 번에 200개의 조란환을 발사할 수 있었으며 약 300m의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현자총통. 지자총통보다 작은 화기로 지자총통보다 사용하는 화약의 양이 적었다. 설원에 따라 사정거리가 달라 원거리와 근거리 전투 모두에 능한 화기였다. 임진왜란 당시 주력 화포로 사용되었는데 황자총통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황자총통. 현자총통보다 크기가 작을 뿐 구조는 비슷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황자총통은 선조 20년에 주조한 것이다. 현자총통과 함께 많은 전투에서 이용되었다. 이를 개량하여 만든 별왕자총통이 있는데 총통의 무게중심 근처에 정처를 고정하고 쉽게 조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황자총통에 비해 크게 제작되었다. 비격진 철뢰. 발사 전에 나부로 뚜껑을 고정시켰는데 이는 날아가는 동안 내부 장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중앙구를 이용하여 발사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비진 철뢰로 알려져 있으나 보통 비격진 철뢰라 부른다. 임진왜란 당시 이장손이 개발한 독창적인 폭발물이었다. 비격진 철뢰 안에는 목곡, 화양, 마름새가 들어갔다. 둥근 원 모양으로 발사된 후 폭발하며 내부의 마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흩어지며 적군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신기전. 고려시대 최무선이 만든 화약병기 주화를 세종 30년 개량하여 신기전이라 하였다. 조준 사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초보적이었으나 사거리가 길고 적에 대한 심리적 효과가 커서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의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대, 중, 소, 산하 신기전 등네 종류가 있는데 신기전이 폭발력보다는 적을 놀라게 하거나 운동 에너지를 통해 적을 노렸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후 문종 때 신형 화차를 제작하였는데 수레에 총통을 장착하여 동시에 세전 총통 200개 혹은 중신기전 100개를 발사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변희중이 문종대 화차를 개량하여 새로운 화차를 제작하였다. 이 화차는 행주대첩에서 사용되었는데 성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무기로 작용하였다. 승자총통. 선조 때 개발된 것으로 우리나라 소총의 단점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총통이다. 휴대가 편하고 기존의 총통에 비해 총렬이 길어 사거리가 길었다. 승자총통은 행주대첩 당시 화차에 장착하여 사용되었고, 옥포해전과 한산도대첩에서도 적을 격퇴시킨 사실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불을 붙여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조총에 비해서 명중률이 떨어졌다. 차승자총통. 승자총통에서 발전한 개인 화기로 승자총통과 비슷하지만 구경이 작고 총신이 길었다. 특징적인 것은 탄환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신을 곡선형으로 개량했다는 점이다. 소승자총통. 역시 기존의 승자총통을 개량한 것으로 가늠자와 가늠쇠를 만들어
조천과 같이 개머리판을 형성하였다. 조준 사격이 가능하였으며 명중률이 높았다. 발사할 때는 화약 3년이 들어있으며 철함 3개를 발사할 수 있었다. 별승자총통. 승자총통 계열 중 총신이 가장 길며 그만큼 탄환 속도도 빠르고 사거리가 길었다. 그러나 문헌상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현존하는 별승자총통에 새겨진 명문들로 보아 임진왜란 때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